이탈리아에서 세 친구가 다 같이 강물에 빠졌습니다. 급류에 휘말렸던 그들의 마지막 모습이 담긴 영상이 공개되면서 안타까움을 자아내고 있습니다. 배정현 기자입니다. 현지 시각 지난달 31일 이탈리아 북부 나티소네 강. 거센 물길이 몰아치는 강 한가운데 세 사람이 서로를 부둥켜 안은 채 서 있습니다. 강물은 삽시간에 허벅지를 넘어 허리까지 빠르게 차올랐고 이들은 결국 물살을 이기지 못해 휩쓸려 가기 시작합니다. 구조대원이 다급히 밧줄을 던졌지만 이들 손에 닿기엔 역부족이었습니다. 사고를 당한 이들은 남성 한 명과 여성 두 명으로 친구 사이였습니다. 강을 따라 산책하던 중 강 중앙에 있는 자갈밭까지 갔다가 갑자기 불어난 물에 변을 당한 겁니다. 여성 두 명은 다음 날 숨진 채 발견됐고 남성은 여전히 실종 상태입니다. 현지 관계자는 강물이 불어나기 전 진흙탕으로 변하는 위험 신호를 몰라서 사고를 당한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. 이탈리아 북부 지역은 최근 2주간 폭우가 쏟아지면서 홍수 피해가 잇따르고 있습니다. 채널A 뉴스 배정현입니다.